밴드가 아주 오늘 많이 왔어요.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국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 알을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밴드가 아주 오늘 많이 왔어요.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국내 자 조명사 손 한번 들으세요. 아무도 와 조명사 화이팅. 자 우리 조명사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구독자님도 조명섭 씨입니다. 이분이 그 현인 선생님하고 완전 목소리하고 똑같이 하시는 예 조명섭입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조명 씨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조명섭 화이팅! 화이팅! 조명섭이 왜 좋습니까? 아이고 선한 영향이야. 선한 영향이야. 아 그래요. 노래 잘하지. 예쁘고. 예쁘고. 엄청 좋고. 엄청 좋고. 잘생기고. 마음 착하고. 그리고
귀엽고.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럼 오늘은 저 조명수 먼저 노래 끝난 겁니까? 그래, 다 한 사람에 두 곡씩 끝났나. 아, 그래요. 다 돌아가시네. 서울서 왔는데. 아, 서울서 오셨어요. 예. 아이고야, 멀리서 오셨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팬카페 이름이 뭡니까? 에밀리스. 에밀리스. 그 무슨 뜻입니까? 조명석이가 지었다 그래요. 아, 조명석이가 직접 지었네. 네. 아, 뜻을 잘 모르시고. 네. 아. 영원히 못하는 게 없어. 아, 예. 아. 서울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네. 또 조심해서 차 대절해가 왔습니까? 예, 네, 우리는 갈 때마다 대절해 가요. 아, 멀리서 오셨네. 알겠습니다. 우리. 80 땄어. 아, 그래요. 70 땄어. 아이고야. 저는 막 현인 선생님 생각이 나서 좋아하시는 거지. 인간이. 현인 선생님은 저는 몰랐어요. 전통 가요 지킴이. 아, 우리나라의 가요를 지키는. 아, 그 어린 나이에. 예. 별 고난을 다 겪고도. 그날이 서서 꿋꿋이. 맞습니다. 지키고 나왔어. 그 옛날에는 너무 특별나가지고 약간 애들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노래로서 다 이겨낸 거야. 천재는 그래.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천재. 천재. 있는 얘기 안 해요. 그게 좋은 얘기죠. 이겨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도 강의를 하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조명서 팬카페인데 서울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70 따서 80 따서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 다 이렇게 조명섭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예. 자, 오늘은 조명섭 가수님은 이거로서 오늘 공연이 끝났다고 합니다.